대구미술관이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현대미술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3개의 전시회를 동시에 열고 있습니다. 국내외 작가들이 함께하는 전시회와 또 대구 출신 작가를 지원하는 전시회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이상원 기자입니다. 폭포를 연상시키는 7m 높이의 설치 영상. 관람객이 직접 공간 안에 들어가면 공포스러운 환영과 음울한 음향을 체험하게 됩니다. 대구미술관의 메인 전시 고스트입니다. 죽음과 영혼, 환영 등 인간을 두렵게 하는 무형의 존재들을 고스트로 보고 영혼과 육체, 사회 속에나 두 가지 섹션으로 국내외 9명의 작가가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대구 출신 한무창 작가의 꽃들의 충돌전. 작가는 사소하지만 의미 있게 다가온 경험이나 상황에 대해 왜 그럴까라고 끊임없이 자문하며 창조한 추상적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. 대구미술관이 대구 경북 지역 작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프로젝트 전시회로 모두 백색으로 연출된 공간에 회화, 드로잉, 설치 작품 등 80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지 또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검은색도 아닌 회색도 아닌 또 자연스러운 풍경도 아닌 이 백색 공간에서 정말로 자세하게 탐구를 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. 매체 연구 김장과 이완전은 회화, 조각, 설치, 사진, 미디어 아트 등 매체의 특성을 변형하거나 깊숙이 파고드는 방식, 매체가 가진 다른 요소들을 조합한 방식 등 다양하게 시도한 작품 60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대구입니다. 사실 그만큼 중요한 역사성과 자양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들 시각이고요. 그래서 이번에 새 전시가 보다 더 조금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.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새 전시회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됩니다.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.